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8권 계승본 제24장 거적적인 반일 항전으로 해서 8 개선의 전문을 조국 해방 72돌째 즈음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었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를 탑사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17일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고 주체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조정의 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태양의 송산에 오른 탑사행군 대원들은 끓어오르는 기억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변만화한 백두산의 모습을 보니 정말 신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백두산의 이 공기, 이 칼바람은 우리의 배심을 더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의 담력도 더 굳세게 해줍니다. 백두산의 이 정갈한 공기처럼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양심을 당과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용량강산의 전체 노동계급은 언제나 이 백두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삽니다. 위대한 수령들의 유언을 철저히 관찰하고 당 정책을 관찰하는 길에서 언제나 앞장서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백두산의 넋을 안고 조정의 산 백두산에 부끄럼 없이 더 많은 물고기 정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군정들은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 위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돌아보니까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인민이 이 땅의 새 역사를 창조하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방전 일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명맥을 틀어지고 우리 피와 땀을 얼마나 깡그리 짜냈습니까? 바로 이런 땅에서 8월 15일 이 역사적인 날과 더불어 수많은 인민적 시책들이 태어났습니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해준 토지개혁 법령과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 법령을 비롯해서 해방과 함께 실시된 그 모든 민주개혁들은 우리 인민들을 노예로부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해준 참다운 이민족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 아닌 이 민주개혁, 우리 수령님께서 펼치신 수많은 이민족 시책들 속에서 가는 곳마다 김일성 장군 만세, 해방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이 바로 해방된 조선이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서 우리 수령님이 떠나서 오늘의 조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용예, 궁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핵보검을 옥색에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풍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강학철 소속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원수 경멸의 의지를 안고 온재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곳 부대에서는 기계와 수단들을 집중해서 기초 굴착 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는 한편 가물막이 공사와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 작업도 립체존의 방법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단촌 1호 발전소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신윤철 소속부대의 군인 건설자들도 일당백 공격 속도를 높이 발휘해서 발전기실 기초 굴착과 옹벽 콘크리트 타입 공사에서 윤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령성직의 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고립 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태상설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군 주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제품의 기술적 지표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태상설비 생산에 필요한 중앙품들을 제때에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여러가지 합리적인 지구 장비들을 생산에 받아들인 1기계 직장과 4기계 직장, 선군 압축기 직장을 비롯한 기업소 안의 모든 직장들에서는 직장 호상 간 따라 앞서기와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매일 맡겨진 대상 설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웅재련소의 노동계급이 미지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부를 멸족에 의지않고 생산 돌격조를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와 압박을 하여도 우리 노동객들은 조금도 겁나하지도 않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여갈수록 우리는 매일 한 차치의 세물을 더 뽑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놈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겨우 불을 단다면 우리 노동객들은 이 세상 따위로 찍어 미군놈들을 모두 저 샘물 가마리 속에 쳐놓고야 말겠습니다. 평양 빗섬유 통신 케이블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세기를 이어 감행되고 있는 미제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손댓글로 받아낼 멸족의 의지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강과 시련이 겹살수록 또 놈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짐을 줄수록 더 위력해지는 것이 우리 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시높이 현존 생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 어느 때보다도 과학시대 열풍 혁신의 동음을 더 높이 우려나고 있습니다. 케이블 생산의 중심부인 통합생산체계를 우리식으로 구축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2차 피복심선 생산에서 빗섬유 소선의 유효 길이를 합리적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해서 생산과 실천에서 나서는 과학실적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해결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현존 생산 능률을 1.5배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경제적 가치가 큰 소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포치는 것을 산림복구 전투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 안변군에서 참대 보드나무모 생산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참대 보드나무가 작년도 우리 양미장에서 파종한 건데 보십시오. 벌써 1년 새 뿌리목 지경이 5cm나 되고 키는 7m 이상 자랐습니다. 군에서는 여름철 삽목시기 적기인 지금 7, 8월에 550만 그루의 참대보드 나무를 생산하여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학교와 가정들에까지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키운 나무 모두를 우리는 이제 8월 말부터 군안의 야산들과 수역터지, 강화천 주변들에 대대적으로 심으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전망적으로 500정부의 참대보드 나무 림지를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리용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광포 어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해서 고기와 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장 자체이므로 알갱이 공동 통합 조정체계를 받아들여서 새끼오리 생산에서 큰 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알갱이 공동 통합 조정체계는 크게 감시 조정체계와 생산 관리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알갱이 공정에서 5대 요소인 온도, 습도, 알 굴리기, 알 식히기, 공기 가리 이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은 종전보다 45% 이상 줄이면서 알갱이 유율은 6% 이상 더 높여 오리고기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창성군 억포축산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집짐승을 많이 길러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청년축산작업반원들은 주체 90일 2002년 10월 25일 자기들의 농장을 찾아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짐승 기르기를 자리에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풀판 조성을 잘하고 대형무기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수의 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짐승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많은 고기와 알, 조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양호장과 양호못을 잘 꾸리고 물고기 생산을 계단식으로 늘려서 군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집회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된 다음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집회에서 토론자들은 겁에 질린 승량이 마냥 최후발악을 해야 되는 미제의 전행을 두려워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며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배심은 더욱 든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영조선의 최후 승리를 눈앞의 현실로 가슴벅차게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강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를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한 오늘의 정결사전에서 적후대 덜격대의 사명을 다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 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집회에서 토론자들은 만약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전인적인 정결사전을 과감히 벌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쌓이고 쌓인 원한의 핏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사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억척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높은 교육과학연구 성과를 일으켜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기고 최후 승리의 축포성을 기어이 토치어올릴 굳은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의 친선연안 모임이 17일 청춘고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인 마다부 꾸마루 네팔 전 네팔 정부 수상, 국제 및 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원장들 각계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김정숙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대륙이어 끝까지 걸어갈 우리 인민의 틈없는 의지를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연안 모임 참가자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어서 다채로운 체육 오락 경기를 진행하며 친선의 정을 도터히 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어대륙의 봇들이 한데 어울려 기쁨과 환희 속에 펼친 무도회는 친선 연안 모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모임은 백두산 천출위인들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세계자주와 위협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축전 참가자들의 더 높은 요리 속에 진행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